자, 두 번째 컨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갑옷 묘사와 그리고 실제 인체 묘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자 하는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자, 한30 정도로 이렇게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새 레이어를 그 바로 위에다가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라비부터 시작을 해서요. 머스타드 블랙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림을 완성시켜 나갈 테니까요. 차례대로 작업을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비의 가장 튀어나온 이쪽 팔부터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팔 어깨에 있는 갑주부터 한번 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주는 보통 팔의 흐름을 따라서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쵸? 원기둥이니까. 원기둥에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갑주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정해줍니다. 이렇게 크게 어깨를 감싸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살짝 나오는 두 번째 갑주가 이렇게 어깨 부분을 좀 감싸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팔의 원기둥의 형태 그대로 이렇게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안쪽으로 세부 묘사가 들어가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먼저 잡은 상태로 그 다음에 세부 묘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먼저 덩어리를 크게 잡은 다음에 안쪽에 팔의 흐름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요. 팔의 이런 원기둥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는 느낌인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쪽 끝부분에서 살짝 네모나게 볼록 튀어나온 듯한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팔 근육 쪽에, 팔 근육이란다. 아래 팔 쪽에 이렇게, 갑주를 나머지를 만들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손 부분도 역시, 단순하게 묘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먼저 등 부분을 쭉 그린 다음에 여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감싸는 듯이 이런 식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프로 기사라는 느낌보다는요, 조금 뭔가 견습을 하고 있는 기사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갑옷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약간 허술한 느낌으로 조금 허술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력이나 이런 공격력 같은 것들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허술한 느낌은 아니고요. 여기도 역시 자, 팔 부분에 마찬가지로 십자로 이렇게 체인메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옆모습 갑옷을 한번 같이 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슴의 정중앙 정도쯤에요. 이렇게 큰그 밴드 같은 느낌의 이렇게 대를 하나를 매주고요. 그리고 자, 이 밑에는 뭐 머리카락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밑으로 해서 자, 아래쪽으로 이제 가슴 부분을 가려주는 갑주.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갑주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몸통이 실제적으로 나와서, 자, 여기는 등 부분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자, 이렇게 허리 부분을 감싸고 있는, 갑옷 부분을 한번 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옷은 한, 여기서 뒤쪽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앞쪽으로 움직임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몸통이 전체적인 어떤 갑주의 앞부분으로 쏠려 있게, 이 부분으로 쏠려 있도록 한번 만들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큰 틀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자, 얘가 지금 다리를 들었기 때문에, 옆쪽에 있는, 자, 옆에 요 커버가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려 올려가지겠죠? 원래는 요 상태지만 이렇게 다리를 올렸기 때문에 한 요만큼으로 들려 올려졌다라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요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뭐, 요 허리랑 기울기가 비슷하겠죠? 자, 얘랑 요 기울기랑 요 허리띠 기울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상태로 갔으니, 자, 여기에서, 실제로, 저 갑옷에, 옆구리 갑옷에, 모양을 한번 만들어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서, 대각선, 약간 볼록, 내려가서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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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그 밑에 쪽 안쪽에 있는 또 다른 옆구리 갑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좀 내려간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묘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두 개가 방향이 다르죠. 하나는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는 아래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방향을 다르게끔 해주면 뭔가 입체감이 훨씬 더 살아나서 보기가 좋아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주시고 약간 더 뾰족한 느낌으로 가도록 할게요. 좋아요. 이 상태로 됐으면은 이제 뒷부분에 그 동그란 부분, 자,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먼저 앞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이렇게 반 동그라미를 넣어주시고 약간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입체감을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얘가 앞으로 막 달려가면서 뭔가 공격을 퍼붓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요. 요 뒤쪽에 있는 자, 요거 요 부분 얘를 뭐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뭔가 펄럭이는 어떤 망토 같은 거 얘를 이렇게 펄럭이도록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펄럭이도록 만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살짝 이렇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네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 뒷부분의 엉덩이 부분, 아래쪽 엉덩이 부분에는요, 이렇게 치마가 들어가 있었죠? 요 치마를 또 묘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치마는 일단 윗부분이 다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올라간 데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더 이렇게 들어 올려지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치마가 뒤쪽으로 약간 펄럭펄럭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듯한 느낌. 자,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엉덩이 끝에서부터 치마가 이렇게 들려 올라간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 가장 위쪽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컬을 이런 식으로 Y자로 길게 내서 컬을 내주세요. 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길게 이렇게 내서 컬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얘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는 부분의 선들을 조금씩 이렇게 삭제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선을 연결시켜 주시면서요. 이렇게 레이스 같은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앞쪽에도 반대편을 살짝 들려진 듯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반대로 레이스의 요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결을 집어넣어줘도 되겠죠?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입체감이 들어간 부분은요. 안쪽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라인을 조금씩 안으로 집어넣어주시고요. 좋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움직이고 있는 듯한 어떤 동세감이 느껴지시죠? 자. 그런 동세감은 옷이 펄럭거리면서 만들어지는 요 공간 때문에 동세감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 좋아요. 이 상태에서 다리 부분의 갑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볼록 튀어나와서 자, 옆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살짝 이렇게 뭔가 얘는 전체적으로 정면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옆면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옆면에 해당하는 이런 갑옷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볼록 이렇게 튀어나와서 들어간 다음에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양쪽이랑 똑같이 자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뭐, 제가 그리는 모양은 지금 이런 모양이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리는 또 다른 모양이 있으시겠죠? 그런 모양으로, 자, 이렇게 잘 묘사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다리는 약간 더 여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쪽 끝부분에서,
이렇게 다리가 나오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쪽 대각선에서 나오는 다리. 가보세요. 어떤 특이한 모양 같은 거예요. 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얘는. 자, 그리고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뒤쪽에 종아리 부분 좀 이렇게 내려가듯이 그려주시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끝부분에서부터, 그리고 이쪽 끝부분에 이렇게 딱 맞물리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끝부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뭔가 더 내려가는 듯한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하게 오른쪽으로 왼쪽 다리가 앞쪽으로 나가 있는 요 다리의 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반대쪽 오른쪽 다리도 이렇게 똑같이 묘사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의미 없지만 그냥 모양을 내고 있는 다리를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실제 다리 묘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앞부분 허벅지 그리고 실제 다리 묘사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전체적으로 뭔가 갑옷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탄탄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죠, 그쵸? 인체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반대편 팔도 한번 묘사를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서 이 안쪽에서는요, 그냥 갑옷의 원래 모양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요. 자, 그리고 여기는 손목 부분.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갑옷을 잡고 있는 뭔가 손가락 갑옷. 자, 좋습니다. 한요 정도까지만 묘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반대쪽을 치고 있는 요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자. 일단은 색칠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색칠을 묘사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반대편은 요 팔을요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눕혔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눕혔다라는 느낌으로 묘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깨부터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어깨 안쪽으로 들어가는 갑옷도 역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팔은 체인메일이 들어가는 팔이라서 거의 그냥 인체의 어떤 흐름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역시 팔 안쪽을 그릴 때에도 자, 요 원기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따라가면서 팔의 안쪽에 있는 요그 팔꿈치 쪽의 갑줄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흐름을 먼저 잡아주시고 원기둥의 흐름 거의 그대로 따라가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흐름이 들어가고 약간 볼록하게 이 상태에서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조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볼록 이렇게요.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살짝 네모나게, 자, 요 네모난 거 이렇게 살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팔꿈치를 보호한다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요. 좋아요.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원기둥의 흐름 안쪽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팔 안쪽에 갑주, 하박 쪽에 갑주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손 갑옷. 자, 엄지, 그다음 뭐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기도 역시 자 엄지 여기는 엄지 손가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팔 안쪽에는 이렇게 체인메일 약간 이런 선으로 들어가다가 흐름이 바뀌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자, 들어가다가 흐름이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바뀌도록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바뀌어져서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드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깨 쪽으로 살짝 돌아가면서 어깨 부분을 보호하는 갑주를 마지막으로 묘사를 살짝 해주면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랑 목 부분은 뭐 이렇게 살짝 목을 감싸는 갑주가 있기는 한데요. 머리카락 때문에 잘안 보일 것 같아요. 자, 요런 식까지 묘사를 해주시면 자, 요 캐릭터의 라비 캐릭터의 갑옷은 다 대략적으로 큰 덩어리는 완성이 됐고요. 이제부터 조금 더 디테일한 덩어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곽에 선 하나를 더 그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선을 하나를 이런 식으로 더 그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선을 하나를 더 그어주십니다. 이렇게요. 선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랑 두 개가 들어가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서 퀄리티가 조금씩 더 높아지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여기도 자, 이렇게 선이 들어가고요. 둥글게 돌아가도록 흐름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으로 선 하나를 더 넣어 주시고요. 정면 이미지가 약간 없지만 여기에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선이 하나가 더 있어요. 원래대로라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짝 표현을 해 줬고요. 그리고 여기 중앙 부분에도 약간 이렇게 별 모양의 어떤 그 장신구가 좀 들어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잘안 보이니까 묘사를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또 앞부분에도 이런 펄럭이는 이런 망토 같은 것이 앞부분에도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니까 살짝 한요 정도로만 묘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아요. 그리고 자, 망토의 어떤 문양 같은 거 이렇게 여기에 십자가가 사실은 그려져 있습니다. 중앙이요. 성기사의 컨셉이니까 십자가죠. 이렇게 십자가가 살짝 바깥쪽으로 아래쪽으로 쭉 여기는 하얀색 선 이런 느낌으로요. 좋아요. 뭔가 있는 듯하게. 자, 여기도 뭔가 있어 보이게. 좋아요. 이 정도로 작업이 됐고, 이제 칼집이 있죠?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뭔가 칼집이 이런 식으로 붙어서 슉 움직임을 같이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선이 하나 들어가는 거랑 두 개, 세개 들어가는 거랑 느낌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하나에 선을 더 추가를 해서 묘사를 추가를 했고요. 동그라미. 이쪽이랑 같은 컨셉으로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같은 캐릭터니까요. 좋아요.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앞부분을 살짝 들어주세요. 이렇게 요 다리 앞부분을 살짝 들어서 갑주의 레이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밑에 선을 만들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살짝 들어서 자, 뒷부분으로 레이어를 하나를 단을 만들어 주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신발. 자, 먼저 뒤로 들어갔다가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신발을 먼저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으로 튀어나오는 자, 요 부분, 요 중간 부분, 요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일단 뒤에서부터 앞으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하나, 그리고 요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볼로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두 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등 부분, 발등, 발등이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아랫부분, 신발바닥, 바닥 밑창이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아랫부분은 그냥 발, 그리고 가장 윗부분, 가장 끝부분은 자, 이렇게 갑주를 하나를 더 얹어 넣는 식으로 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줄게요. 뒤로 갔다가 요 끝부분에서 앞으로 살짝 나와주시고요. 뒤로 갔다가 끝부분 살짝, 그리고 들어갔다가 자 이렇게 발의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가는 느낌으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뒤로 살짝 갔다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볼록 이렇게요. 그리고 안쪽으로 가려지는 부분들은 지워주시고 밑창. 오케이. 좋아요. 이 상태에서 이 앞부분을 길게 나왔다가 볼록 삐죽하게 튀어나온 듯한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왼쪽과 오른쪽 신발이 똑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전체적인 묘사가 거의 대부분 다 진행이 됐죠. 이제 이 윗부분에 밴드 같은 부분을 한번 묘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X자 십자가 밴드를 하고 있는 모양이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는 반대편으로 넘어가니까 일자, 여기는 앞부분에 있으니까 자, 동그라미 이런 모양도 투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양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 외곽선 부분 묘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요. 반대편은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요그 외곽선 라인 테두리가 잘안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요.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게. 자,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의 두께로 이렇게 외곽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반대편은 넘어가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얇기가 다안 보이는, 자, 요런 식으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이 두께 표현만으로도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쵸?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얘랑 똑같이 자, 요렇게 갑주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끝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요긴 갑주 부분 있죠? 얘만 이렇게 묘사를 해 주시면 아, 반대편에도 똑같은 무언가가 있구나. 갑옷이 있구나. 여기에도 마찬가지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거 그리고 무릎 갑주 부분. 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고요.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 내려가서 자 볼록 이렇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묘사가 대부분 다 완료가 된것 같네요. 약간 다리가 조금 두껍게 그려진 것 같아요. 반대쪽 다리보다 조금 얇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안쪽에 있는 요 펄럭거리는 요 치마의 안쪽 부분은 이런 식으로 조금 음영을 효과를 줘서 얘가 안쪽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십자를 동그라미 형태에 맞춰서 십자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얘가 체인메일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인메일을 안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살짝 이렇게 틀어줘서 얘가 꺾여 있는 상태구나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쭉 가다가 이런 식으로 꺾여지겠죠? 이렇게요.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셋넷 다요. 자, 그리고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오케이, 좋습니다. 대부분 묘사가 다 완료가 됐네요. 좋아요. 그러면 안 들어간 부분이 어디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아, 칼을 안 그렸군요. 그러면 칼을 그리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중간에 동그란 보석을 박아주시고 양쪽으로 자그마한 동그라미 보석들을 삥삥삥삥 박아줍니다. 자, 이렇게 칼 부분을 보시면 기억을 하시고요.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양쪽 끝에 동그라미가 보석이 하나가 하나씩 이런 식으로 더 달려 있죠. 그리고 요 끝으로 이렇게 손잡이. 손잡이라기보다는 여기는 그거죠. 그손 보호대. 자, 손 보호대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오케이. 약간 끝으로 갈수록 좀 얇아졌네요. 얇아지게끔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앞쪽으로 긴 칼, 슉, 슉,
이거는 나중에 묘사를 할때 직선 도구툴을 이용을 해서 정확한 긴 어떤 이런 칼을 묘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대충 위치만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부분에 살짝 동그라미에 보석 박혀 있는 이런 느낌으로. 자, 좋아요. 일단 아래쪽에 칼을 만들었고 반대쪽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칼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그리고 또 중간 보석, 그리고 중간 작은 보석 이런 식으로 박아 주시고요. 끝쪽으로 갈수록 얇아지게 이렇게요. 얇아지게. 얘도 끝쪽으로 갈수록 얇아지게 보석, 그리고 옆으로 샥 움직이고 있는 칼. 칼 끝부분은 이렇게 딱 잘라주세요. 그리고 샥 잘라주세요. 잘라주고 안쪽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라인이랑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좋아요. 라인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갔네요. 갑옷도 잘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묘사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요. 묘사가 안 들어간 부분. 여기는 뭐 끝부분이 이렇게 살짝 뭔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묘사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 끝부분은 안 나올 테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묘사가 다 끝났네요. 그러면 스승님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스승님을 한번 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승님의 갑옷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많이 들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앞쪽에 있는 요 손부터 한번 묘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손바닥 위쪽에 갑주를 이렇게 살짝 올려놓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손목을 보호하는 손바닥 갑주 연결되는 이런 부분을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묘사가 됐으면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약간씩 뭔가 조금 더 묘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자 손가락을 덮고 있는 손가락 갑옷을 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이런 식으로요. 반만 상단 부분 반 정도만 이렇게 덮는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요. 와, 손가락이 뭐 전체적으로 너무 길게끔 묘사가 됐나? 자, 하여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묘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요 끝부분도 살짝 이렇게 잘라서 윗부분에 관절 부분 갑주, 관절 부분 갑주 이렇게 살짝 지워주셔서 여기도 살짝 지워주셔서 관절 부분 갑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에 손바닥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팔 하박 부분에 갑옷을 한번 이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크게 갑옷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여기서 약간 바깥쪽이 조금 더 크게 벌어진 듯한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두 번째 갑옷 이렇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앞쪽에 안쪽에 있는 애를 조금 짧게 하고 뒤쪽에 있는 애를 약간 길게 할까요? 그게 훨씬 더 느낌상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만들었고 여기에서 좀더 디테일한 묘사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가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중간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여기에서 팔꿈치 부분 이렇게 살짝 볼록 튀어나오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 요 원기둥의 흐름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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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갑주를 만들어 줍니다. 좋아요. 그리고 끝부분은 이렇게 뾰족하게 뭔가 가시가 하나가 뿔이 튀어나와 있었죠? 자,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반대쪽, 갑주의 반대쪽은 안쪽에도 뭔가, 약간 더 뭔가 완충 효과를 위한 무언가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바깥쪽에서부터, 약간 더, 팔의 끝부분을 보호를 하는, 이렇게 딱 붙어있는 부분을 보호를 하는 그런 갑주를 하나를 더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만들어주고. 좋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렇게 이쪽에서 봤듯이 옆쪽에서 날라오는 칼을 방어를 하기 위한 요 동그란 방패의 작은 방패 비슷한 게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이렇게 방패 비슷한 거를 위치를 하게 해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됐어요. 이제 여기에서 어깨 갑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도 어깨 동그라미를 거의 따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묘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앞에 부분, 끝부분만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튀어나오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진행을 하되 요 끝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살짝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어깨를 보호하는 갑옷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요. 여기 어깨 보호하는 갑옷 이런 식으로 있죠. 자, 좋아요. 얘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반대편 뒤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면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시고 있는 음료 찻잔을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아요. 뭐 찻잔을 마시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들고만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왼쪽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요 갑주 때문에 약간 걸려서 요 방향으로는 왠지 입까지 들어가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들고 있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요 정도까지 됐으면 여기에서 일단 여기 어깨 부분에도 뭔가 뿔이 세 개가 나 있었죠. 이렇게 한쪽, 그리고 이쪽으로도 하나, 그리고 가운데 중간으로 이렇게 크게 뿔이 하나가 나 있었습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뿔을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아래쪽으로 팔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자, 갑주의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팔 쪽으로 연결이 되는 자, 갑옷 부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뭐 팔끝에 있는 갑옷은 거의 안 드러나니까 뭐 별로 그릴 필요는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팔 아랫부분 하나, 둘, 셋.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묘사를 하면 팔 부분의 갑옷은 다 묘사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로 아래쪽에는 몸통 갑옷을 입히기만 하면 되겠죠? 그쵸? 좋아요. 목 부분에서 갑옷이 나오는데, 자, 동그랗게 한번 나오고,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갑옷이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오고, 동그랗게 나오고, 아래쪽으로 살짝. 그리고 여기에서, 갑옷 중간으로 이렇게 삼각형의 무언가가 튀어나왔었던 걸 기억을 하시죠? 이렇게 삼각형의 무언가를 좀 튀어나오게끔 만들어주고요. 얘는 가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얘는 이쪽 안쪽 부분이고 얘는 바깥쪽 부분이에요. 이렇게 구별을 해주도록 하고요. 안쪽과 바깥쪽은요. 안쪽은 이렇게 실선으로 전체적으로 면을 약간 어둡게 눌러주는 이런 묘사 방식으로 안쪽과 바깥쪽을 구별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좋아요. 그리고 가슴을 싸고 있는 갑옷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가슴을 딱 가슴만 이렇게 싸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일단 요 검의 라인은 무시를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안쪽으로 하나,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약간 비슷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약간 그래도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으로. 자, 이런 느낌으로요.
이렇게 살짝 동그란 느낌. 이쪽까지는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반대쪽 끝부분에는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면을 구분을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세요. 좋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중간에 다이아몬드가 하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죠? 자,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하나를 집어 넣어주고요. 그 사이에 가슴을 이렇게 뭔가 받쳐지고 있는 듯한 느낌의 가슴, 이렇게요. 안쪽으로 둥글 이런 느낌으로 가슴을 그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졌고요. 여기에서부터 자 뒤쪽으로 이렇게 몸통 뒤쪽으로 갑옷을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의 갑옷이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눠지도록 되겠죠. 자, 그리고 움직이기 편하게 하도록 갑옷이 역시 레이어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여기에는 약간 갑옷을 연결한 연결 뭐줄 같은 거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어로서 이렇게 갑옷이 구성이 되어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슴 밑에 부분에서부터 자,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고요. 그리고 요 밑에 부분에서부터 중앙 쪽으로 살짝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었죠? 요런 느낌으로 튀어나오게 가슴을 밑에 부분에 몸통 부분에 갑줄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튀어나와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슴 밑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 하나.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나왔다가 자, 몸통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 요런 식으로요. 그리고 자, 좀더 크게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자, 여기에서 아니네, 여기서 바로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시겠네요. 자, 이렇게 약간, 얘는 이렇게 V자 형태로 갔다면 이렇게 딱 나눠서 네모난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자, V, 그리고 네모, 그리고 아래쪽으로 볼록. 이런 특징이 분명하게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V, 네모, 아래쪽으로 볼록. 자, 이런 특징을 살려서 레이어 갑옷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대각선 살짝, 그리고 갑옷 앞뒤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시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니면 얘도 역시 이렇게 줄로 하지 말고 어차피 자 벨트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얘도 역시 벨트 같은 걸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머스타드 선생님도 이런 식으로 벨트로 온 몸을 이렇게 다빡 쨍겨서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다라고 한번 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 진행이 됐고요. 이제는 이거보다 갑옷보다 조금 더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다른 옆구리 갑옷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갑옷이에요. 좀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쵸? 바깥쪽으로. 자, 라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옆구리 갑옷이 많이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졌어요. 자, 스승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스승님의 옆구리 갑주 갑옷의 모양을 잘 떠올리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허리 골반보다 약간 위쪽으로 더 올라와 있죠. 옆구리 갑옷이요. 자, 그러면 약간 골반의 방향이 약간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갑주도 역시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조금 만들어주는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갑옷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쵸? 이런 흐름을 거의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서 얘는 이런 방향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자, 안쪽으로. 자, 방향을 정요금시키면서 이렇게 바로 작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끝부분, 골반의 끝부분, 그리고 약간 안쪽 부분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위치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안쪽으로 살짝 내려오고, 그리고 약간 더 들리도록 만들어 볼까요? 자, 한요 정도 내려오고, 여기에서 한번 꺾여 주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V 살짝 만들어 주고, 자, 이렇게요. 내려가고, 자, 여기서 살짝 꺾이고, V 살짝 만들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반대편은 돌아가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 요
모양은 보이지 않겠죠? 요 모양이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요 반대편 요쪽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진행되는 모양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입체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갑옷은 언제나 도형이 반복되는 어떤 모양이기 때문에요. 항상 이렇게 입체감을 머릿속으로 그려가시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두께감이 거의 없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갑옷은 역시 어떤 방향으로 보든 두께감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두께감이 훨씬 확실하게 나타나 있게끔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 갑옷이니까 얇으면 갑옷의 역할을 수행을 해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자, 한 가지 레이어를 더 밑에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쭉 내려와서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진행이 쭉 되다가 이거는 밑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모양의 갑옷이 되겠네요. 좋아요. 이렇게 옆구리를 하나를 더 만들고 그리고 요 밑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갑옷을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V자 만들어지는 갑옷을 만들어서 여기서 묘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딱 꺾인 부분 비슷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거의 이렇게 평면으로 슉 가주시면 됩니다. 평면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요 갑옷 느낌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줄까요? 평면으로 옆으로 쫙 그었을 때 비슷한 위치가 되도록요. 오케이. 여기서 약간 아래쪽으로 슉 내려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반대쪽으로 꺾이는 그리고 아래로 들어가는 자, 요런 느낌을 다 따라가면서 반대쪽에 있는 갑주의 느낌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묘사를 해주십니다. 좋아요.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듯한 느낌으로 묘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 듯한 느낌으로 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약간 더 뭔가 볼륨감이 있어 보이죠? 좀더 뭔가 단단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또 비슷한 느낌으로 자, 이렇게 갑주를 만들도록 해보고요. 옆으로 쭉 연결했을 때 똑같이 꺾이는 부분에서 이렇게 꺾어주시면 되십니다. 요 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안쪽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완전 아래쪽으로 축 처져 있는 이런 요 갑옷을 흐름이 약간 다른 갑옷을 또 마지막 마무리로 만들어주면서 옆구리 갑옷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입체 반대편도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거보다 약간 더 뭔가 갑옷을 조금만 더 들어주도록 할까요? 이렇게 선택 툴로 이렇게 쭉 잡아서 컨트롤 T 약간 이렇게 방향만 살짝 바꿔주도록 할게요. 약간 더 뭔가 입체적인 느낌이 날수 있도록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가지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좋아요. 여기서 이제 앞쪽에 허벅지에 들어가는 갑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벅지는 기본적으로 자, 골반의 중간에서부터 튀어나오죠. 한요 정도쯤에서부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캐릭터는 바지를 입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요. 바지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기본적인 흐름을 잡아 놓으시고요. 여기에서 약간 더 올라가서 요 정도 흐름으로 이렇게 허벅지에 있는 갑옷을 묘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절반 정도를 이렇게 감싸고 있도록 이렇게 갑주의 전체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요 틀에서 자, 선을 그어줍니다. 일단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선을 긋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진행을 해서 갑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진행되는 선은 약간 안쪽으로 조금씩 파고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식의 느낌으로 묘사를 하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뾰족하게 길게 뾰족한 느낌으로 자, 이런 식으로 중간을 잘라 주십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요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지워서 안쪽으로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서 집어 넣어 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기본적인 어떤 갑주의 모양 작업이 거의 대부분 다 끝났네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아래쪽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무릎 부분의 보호대 이렇게 옆모습만 그리면 되죠.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모습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길게 그려서요. 마찬가지로 대각선 올라가고 아랫부분 올라가고 그 다음 길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 뒷부분은요. 이렇게 자, 벨트로 역시 마찬가지로 묶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묘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벨트. 벨트가 너무 많아서, 아유, 이거 뭐. 혈액순환이 잘안될것 같아요. 자, 일단, 그건 그거로, 그럼,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뒷부분에서는 그대로 엉덩이 쪽으로 쭉 올라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허벅지를 묘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갑주 부분을 한번 묘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허벅지 뒷부분으로 하나, 둘, 셋. 얘는 바클이 없겠죠? 바클은 바깥쪽 부분에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으로 튀어나오는 뾰족한 뿔 이렇게 두 개를 묘사를 해주시고요. 얘는 이렇게 흐름이 반대쪽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얘는 바깥쪽이니까 바깥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을 보호를 하면서 칼을 보호를 하면서 이렇게 뿔이 나와 있는 자, 방패막이가 있고요.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자, 하박 쪽에 종아리 쪽에 갑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살짝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묘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튀어나온 듯한 느낌으로요. 내려갔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먼저 라인을 쭉 그어 주시고요. 이렇게요. 라인을 쭉 그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도 라인을 그어 주시고 한요 정도 단계까지 라인을 만들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 세 개만 있으면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안쪽에 지워 주시고요. 갑옷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더 튀어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씩 살짝씩 튀어나오는 느낌으로요. 좋습니다. 그리고 뒷면으로 넘어가는 약간 길게 이렇게 해서 뒷면으로 넘어가는 전체적인 갑주의 모양. 그리고 여기서는 반대편 아래쪽으로 이렇게 다리 쪽으로 크게 벌어지는 움직임을 위해서요. 크게 벌어지는 갑옷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자 쪽으로 이렇게 모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안쪽 부분에서는요. 요 방패막이가 없고 바깥쪽에 방패막이가 있기 때문에 안쪽 부분은 약간 더 움직일 때 편하라고 안쪽에 들어가는 어떤 푹신푹신한 질감과 그리고 자 전체적으로 요 뒤쪽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벨트 같은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 정도로 묶도록 하고요. 여기는 옷이 살짝 접혀서 이렇게 주름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요. 요 뿔이 약간 너무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살짝, 살짝 더 앞쪽을 바라보도록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아요. 이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더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여기서 자 허벅지 아래쪽에 갑옷을 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다리 아래쪽으로 가면은 움직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끝부분이 나팔처럼 이렇게 살짝 벌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자 종아리의 넓이는 발목의 넓이는 양쪽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왔다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하나, 둘, 세 개. 자, 안쪽에 지워 주시고요. 그리고 갑주가 됐으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모양을 조금 추가를 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양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부분에서 이렇게 갑옷을 접합한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이렇게 네모난 네모난 뭔가 조그만 어떤 접합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윗부분은 갑옷만 있고 아랫부분은 전체적으로 반만 갑옷이 있고 아랫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갑옷이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틀을 만들어주고 단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드시면 갑옷을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도 이제 신발 쪽을 한번 묘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약간 하이힐을 신은 것 같은 느낌으로요. 이렇게. 살짝 올라가도록 만든 다음 약간 대각선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이렇게요. 오케이. 그리고 안쪽 그리고 내려가서 제일 앞쪽에 살짝 올라가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약간 뒷걸음질하면서 뭔가 검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라서요.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앞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도 살짝 들려 있으니까 조금 평평하게 묘사를 해주고요. 여기에서 자, 뒤쪽 다리가 살짝 들려서 밑에 면이 살짝 보이게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쭉 내려가다가 윗부분. 이번에는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흐름을 거의 그대로 활용을 해서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발, 윗발, 발등. 그리고 발등에서 내려오는 요 단. 연결을 시켜주고요. 자, 일자, 일자. 옆에서 보는 동그라미는 일자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밑단을 만들어 주시고, 자, 살짝 앞에 부분 나와서 이렇게 묘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입체적인 감각을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허리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돌려 주시고요. 그리고 요 옆구리에 있는 갑줄을 허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 매듭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벨트로 십자 매듭을 만드는 거예요. 십자 매듭이 아니라 십자로 벨트를 매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십자로 벨트를 매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하나는 반대, 하나는 반대. 이렇게 겹쳐지도록 이렇게 벨트가 착용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벨트가 먼저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바깥쪽으로 해서 바크를 달아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안쪽도 마찬가지로 바크를 이렇게 교차되는 듯한 느낌으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서 바크를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묘사가 대부분 다 진행이 됐네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묘사가 다 진행이 된건 아니죠. 반대편에 있는 팔도 계속 묘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깨 부분 동그랗게 먼저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자, 갑주 부분에 있는 요 어깨 보호대 얘를 먼저 만든 다음에요. 얘가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 그대로 한번 돌아가서 두번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갑줄을 묘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요. 그리고 어깨 좋아요. 여기는 앞쪽으로 살짝 뾰족, 그리고 반대편으로 뾰족 나가고, 또 이렇게 반대편으로 세 번째 뾰족이 안 보이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아랫면으로 쭉 내려가서, 자, 이렇게 이 팔의 반만, 이런 식으로 살짝 올라가서, 여기 살짝 올라가서,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갑옷이, 보호 갑주가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안쪽으로, 요 흐름이 약간 요런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도 벨트를 역시 마찬가지로 고 흐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거기 안쪽에서 이렇게 또, 여기 팔꿈치 보호대가 이렇게 살짝 동그랗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되겠죠? 자. 약간 안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팔꿈치를 이렇게 보호를 하고요. 뒤쪽에 뾰족한 공격용 이렇게 뿔이 살짝 나오고요. 그리고 요 중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벨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묶는 어떤 무언가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십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뭔가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자, 이 동그란 이렇게 보호대를 착용을 해주시고요. 오케이, 좋아요. 여기도 동그란 보호대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그란 보호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팔 부분에 한번 갑옷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깥쪽이 조금 더 볼록 튀어나오게, 뾰족 튀어나오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쪽에서 팔 나머지 반대쪽을 방어를 할수 있는 자 갑주도 이런 식으로 팔에 딱 붙여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팔 등부터 시작을 해서 손 등부터 시작을 해서 자 손목을 보호하는 갑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오케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대각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야지 모양이 나오겠어요. 살짝, 살짝. 자, 이렇게 끝부분을 지워주시고 묘사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뾰족, 뾰족, 뾰족. 엄지손가락, 뾰족, 뾰족, 뾰족. 이거는 나머지 손가락, 중지,
뭐 검지, 뭐 약지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얘는 한 여기까지는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오케이, 좋아요. 전체적인 큰 틀이 만들어졌죠. 이제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묘사를 들어가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칼은 어차피 뭐 대련을 받아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칼은 안 차고 있다라고 할까요? 그래도 차고 있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요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칼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길이가 좀 되는 투핸드 소드를 이렇게 슉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스승님은 뭔가 터프한 느낌의 어떤 칼로 이렇게 뭔가 붕대도 칭칭 감아가지고 그립감이 좋게끔 만든 이런 어떤 자신한테 맞는 그런 커스텀 칼로 이렇게 매주도록 하겠습니다. 투핸드 소드면 약간 더 길어도 되려나요? 뭐 하여튼 어차피 만화니까 만화는 뭐 무궁무진하죠. 한 손으로 투핸드 소드를 뭐 사용을 할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하여튼 그래요. 과장이 굉장히 커도 상관이 없죠. 만화는 좋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좀더 디테일한 묘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끌고 두 개를 끊고 하나 끌고 두 개를 끊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끝부분에는 이렇게 조물조물한 거는 그냥 어떤 문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끝부분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씩 하나씩만 더 그어준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을 하나씩만 더 그어준다. 이렇게요. 이렇게 좋습니다. 내려가고 문양 올라가고 살짝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외곽선만 이렇게 살짝 묘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뭐 실제로 외곽선을 뭐 완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긋는 것도 있지만요. 보통 갑옷을 만들 때는 완성된 어떤 갑옷을 만들 때 형태의 마감을 위해서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접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끝부분에 이렇게 마감 미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됐고 이번에는 중간에 허리 갑주 부분. 자, 이렇게 쭉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있어 보이게끔만 그냥 쭉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슉슉슉 있어 보이게끔만. 자. 자,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은 느낌으로 있어 보이게끔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아주 똑같지 않아도 돼요. 양쪽이 약간 흐름이 조금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요. 요 특수한 요런 문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퀄리티를 높이고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을 추가를 시켜주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좋아요. 얘도 마찬가지. 양쪽이 대칭하도록 이렇게 느낌을 통일시켜주는 것도 중요해요. 내려가다가 하나, 꾸물꾸물 왔다가 이렇게 살짝 들어갔다가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들을 통일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이번에는 그냥 슉 들어가서 아랫부분에서 살짝 뭔가 볼록볼록 느낌이 나오는 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자. 이 윗부분에서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고 쭉 내려오다가 아랫부분에서 살짝 볼록하고 자, 이런 식으로 느낌을 통일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외복사근이 여기서 나가고 여기에서 복근이 이런 식으로 옆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리고 늑골 부분이 이렇게 살짝 선이 근육으로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묘사가 안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차례대로 묘사를 해주시고,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런 부분들 좀더 차례대로 이렇게 묘사를 전부 다 진행을 해주시고, 오케이. 전체적으로 갑옷 묘사가 아랫부분이 조금 남았네요. 좋아요. 자, 이렇게 그냥 선 하나를 더 그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퀄리티를 채워준다.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저는 지금 빨리빨리 그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최대한 천천히 정확한 선을 찾으시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갑옷을 묘사를 해주시고요. 좋아요. 이쪽도 안된 부분들 최대한 잘 찾아서 한번 마무리를 최종적으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요. 이렇게 살짝 부분들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전부 다 펜터치 작업이 펜터치란 자, 전부 다 갑옷 드로잉 작업이 완성이 됐어요. 자, 밑에서 열심히 뭔가 칼질을 하고 있는 주인공과는 다르게 약간 여유로운 포즈와 여유로운 어떤 상태로 이렇게 주인공의 칼을 샥샥 요리조리 잘 피하고 있는 스승님 머스타드 블랙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스케치를 일단 완료를 하기로 하고요. 이 다음 강좌에서 펜선 작업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